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하면은 또 음식을 많이 먹고 속이 느글느글거리잖아요. 이때 매콤한 게 딱 땡기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던 요리 중에 라볶이가 있었는데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라볶이를 만들어 본대요. 엄청 매콤하면서 맛있을 것 같은 이 기분, 추석 느끼한 음식을 싹 잡아줄 불닭볶음면 라볶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파, 양파, 어묵, 불린 떡, 고추장, 소세지, 고춧가루, 설탕, 불닭볶음면. 양파는 큼직큼직하게 채를 썰어주시고요. 파는 어슷썰기해도 되고 쫑쫑 썰어도 되고 자기 맘. 어묵은 떡보다는 작게, 소세지 크기만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조금 불어버리거든요, 어묵은. 냄비에 물을 넣고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 한번 섞어준 뒤에 불린 떡, 파,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소스, 섞어준 다음에 불을 켜고 끓을 때까지 뚜껑을 닫고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은 면을 넣고 어묵, 소세지 끓었으니까 이제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3분간 끓여줄게요. 짠! 3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면이 풀릴 거예요. 이렇게 풀면 면을 불을 잘 풀어주시고 파 넣고 뚜껑 닫고 마지막 1분! 짠! 이제 보면은 면이 완전히 팍 익지 않았는데 한 80% 익은 것 같아. 이럴 때 불을 꺼주세요. 지금 완전히 다 익히면은 이따 먹을 때 다 불어버려요. 위에 치즈 한 장 샥 올리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위에 불닭볶음면 플레이크까지 올려주시면 불닭 라볶이 완성! 냄새가 엄청 매운 라볶이 냄새예요. 와, 진짜 가을인데도 땀이 엄청 나와요. 아니,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맛있게 매우면은 이렇게 매우면서도 계속 먹고 싶은 그 맛 알죠? 와, 땀이 엄청 나요. 너무 맛있고 매콤하니까 느끼한 그런 걸 싹 잡아주고 입맛을 확 땡기게 해주고 젓가락질을 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라볶이는 라면처럼 아니면 면처럼 후루룩이 안 돼요. 라볶이는 원래 그런 거 다들 아시죠? 원래 후루룩이 잘 안 되거든요, 라볶이는. 그게 정상입니다. 추석 끝나고 여러분 느끼한 입맛 불닭 라볶이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강추입니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물 대신에 우유를 조금 더 섞어가지고 넣든지 아니면 치즈를 좀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불닭볶음면 소스를 살짝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느끼함을 싹 잡아줄 불닭 라볶이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